과정에서 예, 기술 제 발전에 따라서 59회입니다. 불필요한 마찰 및 공정, 품질, 원가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제 자, 빈번해집니다. 뮤틀런의 따라서 이제 설계 도서의 사정 정도 반론에서 확인은 건설공사의 이제 품질 확보라든가 A 등기 등에 점에 원활한 뮤틀린 이제 각을 공사 수행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큰 영향을 미치는 자유문체들을 보면요.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쪽에 그러나 이제 설계 도서의 이해 및 검토는 이제 모멘트, 전문 지식과 모멘트 현장 가죠. 경험을 이제 2000, 요구하기 때문에 뉴턴, 구청의 설계 지침과 설계 그러면 기준 이쪽도 각종 가고요. 설계 조건에 또 대한 여기도 충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한 2000이 후 연결이 설계 됩니다. 도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고 또그 결과를 같이 가고, 감독자를 경유해서 자, 여기는 발주청에 보고해야 됩니다. 12000에서 2000을 빼야죠. 그럼 그런데 만 이제 그 검토 대상 뉴턴 도서는 미터가 가고 어떤 것이 이쪽도 있냐면은 설계 똑같이 도면 및 모멘트가 측량서, 생깁니다. 그다음에 구조 자, 계산 및 먼저 계산서, 자유문체들을 통해서 계약서, 측량 지반부 조사 보고서, 공정산수서, 알수 사업계획 있을 거예요. 승인 자, 조건 등 뮤틀린 이런 각입니다. 거를 이제 대상으로 단면의 성질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먼저 검토하는 이제 범위는 건설 관련 법령의 이제 설계 IP1은 기준하고 시공 기준에 적합한지, IP2입니다. 또 구조나 따라서 설치 형태 및 공포선이 적정한지, 32분의 사용량이 파이 적정한지, D1 또 사선. 설계 시공 자, 가능성은 D1은 에 얼마입니까?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먼저 공용의 D1은 적정성이라든가 구조 계산 적정성 50mm가 되어 있죠. 부분이 들어가야 이쪽은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 50, 도면 및 공사 시방세 여기는 적정성, 그다음에 200. 이제 설계 검토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자, 그러면 적정성이 됐는지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됩니다. 32분의 또 검토 파이 시기 및 결과 50의 제출 4승은 시기가 있는데, 검토는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더 4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해야 IP3은 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그 공사를 32의 파이 착수하기 D3의 4승은 60일 내에 이제 제출을 32의 또는 파이의 하게 규정해 돼 있습니다. 200의 4승입니다. 그러면 이런 검토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를 79, 하는데, 62, 4.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산출 내역서 등을 검토해서 자, 이제 비틀림 각에 대해서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이제 자, 경험이 먼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설계 변경 사유가 1에서 2 발생했다든가 부재 협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또 원은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게 이제 뭐 불가능한 G, 사항이 있다든가, A, 그다음에 공기 연기가 그다음에 필요하다든가, 하자 발생이 1번, 우려된다든가 2번, G, 이런 A, 사항이 있을 때는 그거를 IP1, 현장 대리의 T, 검토 의견서를 1, 참고해가지고 L1.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26,000 공사를 시행해야 곱하기 IP1은 검토 결과를 만약에 913, 갖고 592, 자기가 본인들이 P1은 판단해서 2,000이죠. 그거를 발주청에 2,000 어떤 곱하기 지시나 이런 것이 10에 3승 곱하기 없이 임의로 L1은 수행하면은 100mm, 시공사가 100cm, 감독 지시에 통제하지 않고 한그 공사에 10cm니까 대해서는 기성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00mm죠. 무슨 얘기냐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0.01, 2, 근데 5, 또한 3, 이제 7, 이미 시행 말이야. 공사를 발주청이 어떻게 받는데, 이게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건 두 번째, 아니다라고 이제 자기네가 2에서 요구하는 것이 3 아니다 부재 했을 때는 원상 복구라든가 시정 세타2는 지시를 할수 있는데, 이때는 이게 시공자의 부담을 GS 자기가 즉시 IP2의 이행을 해야 됩니다. T2의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L2 안 되겠죠. 또 확인이 GS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는데, 어떤 곱하기 내용을 좀 613, 해야 되냐 하면 592, 설계서 등의 공사 기록 똑같이 등에서 상호 간에 서로 모순이 되는 2의 3승 상황이 발생하는 것, 곱하기 또 주요 200은 구조부분 또 0.00785 이게 이제 그 기술적인 검토 사항이 라디안 있는지, 특히 이제 또 현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시공의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3에서 도면 4 부재 지방서라든가 계산서라든가 내역서든가 세타 이게 3은 서로 일치하는지하고, GS 그다음에 아까 IP3 도면이라든가 D3 오류, L3 불명확 부분 이런 것이 존재하는 83,000 이런 것들을 곱하기 검토를 해야 157 되고요. 콤마 또 구조 검토서에 대한 검토도 있습니다. 079 이제 그뭐 구조 검토서를 좀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하자가 있으면 그다음에 잘못하면 시계 사고라고 반대 방향이죠. 때문에 마이너스 구조 계산서하고 도면 이제 수정했던 그 버전이 13승 필요됐는지 곱하기 작성 일자라든가 책임 구조 기술사에 마이너스 0.000192 또 그다음에 구조 계산서하고 도면이 일치하는지 시계 방향입니다. 또 이 하중 계산한 것들이 적합성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모델링의 적정성 여부도 이제 봐야 되겠죠. A점에 이제 구조의 상세 도면인데 이제 각은 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누락 없이 작성이 됐는지 A는 체크해 스타 봐야 1 됩니다. 더하기 또한 이제 2 더하기 설계 3은 도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설계 도면에 대한 검토는 주로 이제 기본 마이너스 설계 보고서, 0.00019 시공을 하기 전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0.02019 데이터가 충분한 건지, 이 적용은 적절한지 여부를 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 표준이라든가 시방과의 일치가 자 여기서 공식은 또 공정별 시방서하고 단면의 성질 나왔죠. 일치 여부 그다음에 이 비틀린 각은 아, 뭐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는 이루어진다는 또 그렇고 또 설계 도면에 대한 건 다 마찬가지인데 최종 상호간의 어떤 A점의 비틀린 각은 그다음에 현장의 실정하고 다 도면의 이제 부합 여부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이것도 실제 시공 가능 여부를 자, 여기까지. 또 특히 이제 도면상의 이제 치수라든가 어떤 이제 설명을 다른 이제 노트죠. 2022년 그 노트라든가 6월 23일 방향, 기호 강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합니다.